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간만에 또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 팀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되었어요. 바로 Bad Hub입니다. Bad Hub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며칠 전에 올라왔습니다. Suicide Remix입니다. 이게 3집 수록곡인 것 같아요. Bad Hub World. 예. 그래서 이 리믹스 버전의 TG 조조 그리고 Bad Hub의 멤버가 아닌 래퍼들이 여기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이들을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히데요시랑 진독입니다. 이분들의 각자의 음악들도 제가 한두 곡 정도는 들어봤는데 굉장히 트렌디한 음악들을 하고 계시는 아티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배드업의 팀 이렇게 멤버들 중에 TG조조의 그 목소리 톤이나 바이브 자체를 굉장히 또 좋아해가지고 배드업의 음악에 어떤 감칠맛을 잘 살려주는 멤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이 Suicide Remix 가사를 해석을 해봤는데 좀 사실은 일본어 가사이고 또 한글 번역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일본어 번역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된 가사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라고 딱히 이게 무슨 주제일까라고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좀 어렵지만 약간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훅 파트에 대한 가사들 보면 요즘 우리는 이 팬데믹 사태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아 좀 요즘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뭔가 마음의 아픔? 약간 그런 것들도 약간 느껴지는 약간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예,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ad Up의 Suicide Remix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his music video is 뭔가 래퍼들의 어떤 드립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고 자신 인간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표현하는 거라서 그런지 좀 더 애정이 좀 더 가는 것 같아. 아 목소리가 워낙 좋아. 아니 이게 중간에 일렉기타 같은 멜로디가 나오면서 TG조조의 목소리가 착 깔리는 게 와 이거 굉장히 잘 어울려. 이게 어떻게 보면 락적인 느낌도 어느 정도 있는 건데도 진짜 이게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가사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아픔 상처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점도 있어요. 사실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국에는 뭐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인간은 혼자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 약간 발음 억양을 약간 일부러 뭉개면서 이렇게 싱잉 랩을 뱉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 저게 어떻게 보면 TG조조의 그 어떤 유니크한 스타일? 거기에 가장 큰 특징 같기도 해요. 오 목소리 너무 좋은데? 와 이 래퍼가 히데요시죠. 와 목소리 되게 러하고 되게 좋다. 사실 최근에 제가 막 봤던 일본 힙합 뮤직비디오들도 역시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막 드립들 보여주고 뭐 명품들 보여주고 차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많긴 했었어요. 많긴 했었는데 그것들이 저는 싫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한 10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한 개 정도는 자전적인 얘기도 하고 뭔가 개인 진짜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나온 거예요. 좋은 거 같아. 여기 오늘 참여한 래퍼들이 다 락스타 같아. 되게 히데요시가 마지막에 뱉을 때 어떤 표정이나 이런데 감정 이런 게 굉장히 좀 돋보이는 것 같아. 연기가. 뭔가 화려한 퍼포먼스가 없어도 그냥 좀 가사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들으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미디어인 것 같아요. 와, 그 진독의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딱 내뱉으면서 자연스럽게 TG 조조로 들어가는 이 연결 구간이 굉장히 듣기가 좋다. 사실 제목이 Suicide라고 했지만 저는 이 비디오를 보면서 느낀 게 반대로 내 자신이 어떤 상처나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들려주는 음악 같아요. 더 이상 그런 안 좋은 생각과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더 이상 이제는 그만 잊어버리고 이런 거 있죠. 가사를 보니까 느낀 건데 다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 이거 비트가 너무 좋다. 그 일렉기타처럼 나오는 이 멜로디에 TG조조의 그 랩이 너무 잘 어울려. 사실 어떤 비트를 갖다 놔도 TG조조의 그 목소리랑 바이브가 이상하지가 않아요. 히데요시의 그 퍼포먼스에서 느껴졌던 어떤 표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진독 또한 그 아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혼자 독백식으로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랩 뱉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이 뮤직비디오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중하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비디오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사실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이 영어 단어 suicide라는 말을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는데 한국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과정이잖아요. 특히 경제적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은 뭐 행복한 것을 첫 번째로 두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뭐 인간관계 피곤함과 이런 것들은 어차피 좀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드니까 그것보다는 내 자신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좀 더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 피곤해하지 말고 내 자신에 집중하라. 제 말은 그 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십시오.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